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 화사한 꽃 너무 예쁘죠? 얘는 바둑보다 꽃인 레위시아라는 아이예요. 레위시아. 아, 얘가 잎이 완전히 화초처럼 생겼어요. 근데 다육이에요. 다육이. 꽃이 핑크색, 이렇게 찐분홍,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꽃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분갈이를 안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꽃 있는 아이 막불이 막 이렇게 긁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옮겨주자. 일단은 살짝이만, 뿌리를 살짝이만, 손을 대고, 많이 손은 대지 않고, 그렇게, 한번 분갈이를 해볼게요. 이 아이는, 건조하다 싶게 키워야 되고, 햇빛을, 진짜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서 키워야지만, 이 꽃대가 시들고 나서 꽃대를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시 꽃대가 올라오는 아주 꽃을 사랑스럽게 피워주는, 레이비시아라는 아이랍니다. 진짜 꽃이 이쁜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적당히 털어내고, 이물 빠짐이 좋은 우암도의 화분에 제가 분갈이를 해줄게요. 분이 이 아이는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분을 크기보다는 딱 맞게 심어주는 것이 좋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상토예요, 상토. 딱 봐도 상토예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다육이 흙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조금만 털고요. 여기 제가 과습에 약한 아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 배수층을 두껍게 깔았어요. 다른 습 다이소분을 쓰려고 하다가 그냥 물 빠짐이 좋은 우암도의 분으로 제가 분갈이를 해준답니다. 다소 건조하다 싶게 키워주는 것이 좋고요. 이 아이는 무엇보다도 햇빛을 꽃피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지만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지만. 꽃도 피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랍니다. 다육으로 말하자면 상전 자리에 모셔놔야 돼요. 상전 자리에. 한 절반쯤만 긁어낸다 생각하고 지금 심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지. 이 아이가 흙을 긁어내가지고. 얘가 꽃을 보여주려면 또 영양도 또 있어야죠. 근데 또 얘, 또그 반면에 과습은 안 되고. 이러니까 조금. 꽃이 너무나 이쁜 와중에. 또 까탈스러운, 약간 까탈스럽게 생겼죠. 예쁜 예쁜 아이들이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물조절을 아주 잘해야 되고, 햇빛을 진짜 햇빛 최고. 정말 햇빛 많이 보여줘야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꽃만 봐도 힐링이 되는 그런 아이랍니다. 이 화초처럼 진짜 키우면. 화초처럼 화초보다 꽃이 더 예쁘죠. 정말 화초보다 꽃이 예쁩니다. 예쁜 아이입니다. 일반 화초도 이렇게 꽃이 예쁘기가 쉽지 않죠. 영양제도 줘야 되고 또. 과습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줄때 다이소 물비료나 알비료 이런 거 조금 추가해서 주면 꽃 피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햇빛이에요, 햇빛. 얘들은 햇빛이 최고랍니다.
다소 건조하게요. 건조하게 키우기요. 물주기 좋아하는 새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아이랍니다. 과육으로 말하자면, 창이나 이런 아이들로 말하자면, 별것 아닌 진짜 불떼기 같은 아이지만은 꽃이 예뻐서 인기가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아유, 예쁘죠? 사랑스럽죠, 정말. 예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쁜데 어쩌겠어요. 예쁘면 너 진짜 예쁘다, 예쁘다 해주는 수밖에 없죠. 야이. 레위시야. 이름이 쉽진 않지? 않죠, 그죠? 레위시야. 이렇게 꽃 너무 예쁜 아이. 오늘 분갈이에서 기분이 살짝 업되는 느낌이네요. 여러분들도 예쁜 꽃 보고 기분 좋게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